품절 임박이라거나 땡처리 할인이라고 하면 계획에 없던 소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광고들 대부분 과장되거나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눈속임을 하는 행위, 일명 다크 패턴인 건데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한 이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TV 상품입니다. 정가는 100만 원, 49% 할인한 51만 1,750원에 판매 중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다른 이커머스에 검색해보자 정가가 700만 원으로 표기돼 있고 할인율은 금세 94%로 뜁니다. 호텔 예약 이커머스는 몇 시간 전에 다른 고객이 예약했는지 숙소가 몇 개 남았는지 안내하며 클릭을 유도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가운데 다크 패턴이 확인된 곳은 무려 97곳.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가이드라인상 다크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편취형과 거짓을 알리는 오도형, 의사결정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압박형으로 나뉩니다. 거짓 할인과 낮은 재고 알림 등 세부 유형만 19가지에 달합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크패턴 규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법이 다양하고 적용 상품이 광범위해 규제 방법이 묘연했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탄력이 붙으며 과태료 부과 등 확실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